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미 들어갑니다. 이번에 새롭게 해볼 게임은 이 모기코캐슬의 제작자분이 만드신 회색 정원이란 게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틀인가?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쯤에 이제 번역을 끝내신 네, 다크루이님께서 번역을 끝내시고 이번에 번역본이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매우 따끈따끈한 작품이에요. 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모기코캐슬 제작자분이 만드신 거라 하니까 꽤나 기대가 되네요. 아주 먼 옛날 어떤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서로를 멸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발음이 엄청 꼬이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왜 서로를 멸하려는 걸까? 왜 서로를 죽이려는 걸까? 이유 같은 건 오래전에 잊혀졌습니다. 아니, 이제 이유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긴 세월 동안 싸움과 파괴로 까마득한 전쟁을 지속해왔습니다. 싸움의 끝에 그들은 화해하고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겐 어리석은 행동이겠지만, 어떤 자들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데에서 이렇게 깨부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어 길고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두 개의 종족이 싸움을 하고 지금은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런 세계관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다운받다가 알게 된 건데, 이 게임은 모기코캐슬과는 다르게 RPG라고 하더라고요. 배틀. RPG 턴제 배틀 게임이라고 하던데, 여러가지 기대되네요. 오프 같은 것도 꽤 재밌게 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꽃으로 할까? 이것도 예쁘다. 주인공 밀려나? 요사파이어? 뭐지? 아, 요사파이어 맞네요. 나는 요사파이어. 항상 기운이 넘치는 악마입니다. 꽃밭에서 노는 걸 정말 좋아해. 요사파이어. 목소리란다. 살짝 이름이 특이하네요. 악마라서 그런가? 아, 오늘도 좋은 날씨. 흐흥. 으쌰. 요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순간 저도. 그럼 슬슬 돌아가 볼까? 영차. 얘 이름 자체가 그걸 노리고 한것 같은데? 기본 조작은 Z키가 결정, 취소가 X, 메뉴 열기도 X네요. 이 점은 뭐 똑같네요. 꽃밭. 오, 완전히 RPG풍이네. 요사파이어, 악마. 아이템은, 아, 소리가 살짝 큰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살짝 줄일게요. 매직. 아직은 없네요. 뭐, 레벨이 1이니까, 뭐. 십자검. 요사파이어가 애용하는 검. 십자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네. 아직 방패나 그런 건 없네요. 일단 검은 냅두고, 세이브 해놓고. 꽃을 얻었다. 바로 얻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 아. 엄청 얻을 수 있네요. 이거 다 얻어가면 뭔가 있을까? 그런 게 있나?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이 얻었네. 뭐, 일단 진행합시다. 세이브 해놓고, 가죠. 오프 이후로 해보는 RPG 게임입니다만, 꽤 기대되네요. 일단, 그, 모기코캐슬 제작자분이 만드신 거니까, 네, 재미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뜬금없이 나비랑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매직은 없네요. 일단 어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겼다. You win! 10의 경험치. 얘들이 몬스터였구나. 전혀 몬스터인 줄 몰랐는데. 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토도 있네요. 오토 있고, 이거는 도망가는 킬려나? 일단은 해봅시다. 아직은 매직이 없으니까, 뭐 그냥 공격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You win! 경험치 획득. 돈도 살짝 얻어가니까,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이랑은 전부 다 싸우는 게 나으려나? 초반엔 일단 레벨업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죽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일단 해봅시다. 오케이. 꽃밭, 시작의 숲. 시작의 숲? 무척이나 RPG틱한 그런 맵 이름이네요. 시작의 숲. 벌이 있네. 쟤도 몬스터일라나? 꿀벌이 있다. 꿀벌이네요. 그냥 꿀벌이었네. 아직은 대시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딱히.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나비들이랑 일단 좀 더 싸워놓는 게 낫겠지? 오케이. 오, 레벨업! 역시. 초반엔 역시 RPG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런 레벨업이 중요하니까요. 레벨업 가봅시다.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일단은 다 없앱시다. 오케이. 나비가 왜 이렇게 많아? 역시 일단 꽃밭이니까 나비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해볼게요. 계속. 나비도 이제 슬슬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괜찮을라나? 일단은 동료 같은 것도 꽤 많이 생기면 좋을 텐데. 딴딴딴,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자, 말 걸어봅시다. 응? 아, 프로즈 짱! 프로즈? 제 걔 아닙니까? 걔, 뭐였지? 모게 코프였나? 그, 모게 코캐슬 마지막에 나오는 걔 아닌가? 이 아이는 프로즈 짱! 잘 화내고 솔직하지 못한 아이지만, 실은 정말로 착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천사 친구야. 천사 친구구나. 악마와 천사.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요사파 찾고 있었다고. 요사파? 디아로가 애플파이 구웠으니까 너도 데리고 오래. 아, 벌써 구웠어? 야호, 가자 가자. 이거 참 야래 야래. 특유의 무심한 듯한 그런 눈빛이 좋죠? 오케이, 동료가 됐네요. 이렇게 동료를 늘려가는 것도 역시 RPG 게임의 좋은 점이죠. 프로즈도 딱히 없네, 아이템. 아이템이란다. 그게 없네요. 매직이 없네. 옛날부터 있던 큰 곤목나무, 뭔가 끼워져 있다. 뭔가 끼워져 있긴 하네. 저거 검 아니야? 검 같은데? 전설의 검 같은 거 아니야, 저거? 일단 가봅시다. 웬일로 두 마리가 같이. 일단은 뭐, 같이 때리면 되겠죠? 오케이. 빨리빨리 없앱시다. 요사파 펀치를 익혔다. 새로운 기술이 익힌 것 같네요. 그럼 기왕에 익혔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요사파 펀치, 상대의 명체에 펀치를 날린다. 엄청 쓸것 같다. 뭐 보통 공격보다는 강한 것 같은데. 요사파 펀치. 오케이. 프로진도 레벨업 했네요. 이 게임은 스킬을 같은 걸 쓸 때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가 나오는구나. 아, 나비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쓰러뜨리고 가야 되나? 일단은 뭐 해봅시다. MP를 너무 낭비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보통 공격으로 갈게요. 보통 공격으로 해도 뭐 그렇게 안다니까. 아, 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대방이 약한,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네. 오케이. 네, MP는 자동 충전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물약이나 그런 걸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류인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오늘따라 뭔가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프로즈 펀치. 새로운 걸 또 익혔네요, 프로즈가. 여긴 뭐지? 볼 일이 없으려나? 여기에 나중에 올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게임도 꽤나 플레이 타임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프로즈 펀치도 한번 써보자. 오케이. 프로즈 펀치! 오. 프로즈 펀치도 요사파 펀치도 뭐 비슷한 위력이네요. 뭐 같은 펀치니까 뭐 괜찮겠죠? 레벨업! HP 관리는... HP가 좀 없네. 근데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일단 진행합시다. 아! 꺄! 바로 앞에 있었으면서 그걸 못 피해. 아파. 왜 이런 곳에 구멍이 있어. 하. 피가 나와. 웽. 하. 프로지짱. 시끄러이 덜렁아. 일일이 울지마. 내가 손 봐줄 테니까 빨리 나와. 으잉. 나 못 날잖아. 나갈 수 없어. 프로즈는 날 수 있나 보네. 역시 천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참. 악마는 못 나나? 프로즈는 날 수 있는데 요사파는 못 나는 것 같으니까. 허. 디아로. 너무 많이 만든 게 아닐까? 쟤 왠지 귀여울 것 같아. 귀엽네요. 세란. 그렇네. 요사파이어니까 분명 괜찮겠지. 천사들은 웬만하면 다 저렇게 얌전한 타입인가? 기다렸지? 이미 준비 다 됐어. 야호! 디아로 짱의 애플파이 최고! 응? 뭐야 그 상처는? 이거? 구멍이 빠졌어. 응 맞아. 그래서 프로즈 짱이 상처를 손봐줬어. 하... 그 덜렁이 성격을 언제쯤 내가 고쳐질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걸? 언젠가는 고쳐지거든? 아마도. 뭐 됐어. 그럼 다 같이 애플파이나 먹을까? 와! 애플파이? 저 세란? 세란이었나? 저 천사에는 말을 아예 안 하는 타입이려나요? 디아로. 디아로 짱! 요리가 매우 능숙한 아이.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 세란 짱과 같이 지내고 있어. 귀여워.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세란 짱! 매우 과묵한 아이.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 디아로 짱과 같이 지내고 있어. 얘는 말을 아예 안 하는구나. 프로즈는 말을 하게 하는데 쟤는 아예 안 하네요. 응? 움직일 수 있구나.
일단 세이브 해놓고 일단 말 걸어볼까? 귀엽네. 사과사탕. 아, 지금 보니까 HP나 그런 게 회복돼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디아로가 만든 사탕, 상태 이상을 회복한다. 오. 오케이. 이걸로 애플파이는 굽는 걸까? 사과사탕을 두개 얻었으니까, 디아로는 요리가 능숙하구나. 그냥 그런 솜씨야. 요리를 잘하는군요. 깨끗하다! 손을 씻네. 애플파이용 사과. 쓰레기통. 일단 앞으로 진행하는 걸까? 일단 세이브 한번더 해놓고. 아, 먹는 거야,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손에 얻을 수도 있네. 그냥 얻을 수도 있네요. HP를 300 회복. 지금 내 HP가 60인데 300을 회복한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열면 안 된다고 한다. 아, 일단 쉬지 말고. 디아로에 옷이 들어있다. 큰가. 그럼 여긴? 세란짱의 옷. 네. 지금 저기서 쉬어도 되는 건가? 쉬면은 HP가 회복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애플파이 먹읍시다. 맛있쩡! 맛있쩡. 우물우물 냠냠. 후. 아,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너의 그 식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그렇게 말할 것까지야. 칭찬 아니거든. 흐해. 그렇네. 요즘 요사파 뭐랄까, 살이 좀찐것 같지 않아? 에?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찐것 같네. 어허, 안 돼, 안 돼. 운동해야지. 하지만 먹을래. 먹긴 먹어? 오늘따라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기분 탓일러나요? 회색 정원. 이런 느낌, 저런 느낌으로 천사와 악마가 평화롭게 지내는 해피한 이야기야.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요사파씨. 일단 세계관은 악마와 천사가 과거에는 다퉜지만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것 같네요. 응? 왜 그래, 프로즈짱? 응? 아니, 시계를 떨어뜨린 것 같아가지고. 에? 어디서? 아까 디아로 집에서 애플파이 먹을 때도 없으니까, 숲 주변일까? 오, 그럼 나도 같이 찾아줄게. 가자. 미안.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네요. 맵. 왼쪽이 내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꽃밭 같고, 위쪽이나 오른쪽, 아래쪽은 아직 안 가봤네요. 여긴? 학교라는 건참 귀찮지만 싫진 않다고 할까? 도시락도 맛있고. 느긋하게 지낼 수 있다니 행복하다고 생각해. 매일 낮잠, 낮잠이야. 너무 낮잠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벌집 요리법. 벌집 요리법? 속옷 등이 들어있다. 아니? 속옷이라.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비주얼이시네요. 어서오시오. 지금은 딱히 필요 없을라나? 다른 용문은 없나 볼게. 여기엔, 연꽃의 검, 연꽃 방패, 갑옷 모자 부적.
일단은 이것들 전부 다 맞춰놓는 게 나을까? 일단 돈은 그럭저럭 있는데. 연꽃검, 연꽃방패. 이거를 다 사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지 말고 갑시다. 연중무휴는 거짓말. 뛰어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 얘도 말안 하네. 술 마시고 싶다. 천사가 술을 마시고 싶다만 하면 안 되지. 역시 거짓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거짓말이에요! 라고 먼저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뭐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있는 거니까. 침대에선 쉴수 있는 것 같네요. 종이와 짧은 키요. 네. 키가 작아서 죄송하네요. 에잇! 누구라도 실수를 할수 있는 거야.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 하더라도. 뭐, 왜 그렇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꽃밭 같은데. 일단은 좀더 조사해 볼게요. RPG로 가면 역시 이런 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추 키우기 동아리. 바퀴벌레가 보이면 불로 태웁시다. 소각이야. F킬러랑 라이터가 효과적이죠? 배고프다! 크럭! 의미를 모르겠어. 벌꿀은 참 맛있지. 빵에 바르면 더 맛있어. 우걱. 뭐 맛있긴 하지, 벌꿀이. 이런 거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템 같은 것도 있겠죠? 참참. 참! 에이, 이겼다! 뭐야? 붓인가? 붓? 난 파인애플을 좋아해. 가위도 좋아해. 에? 파인애플이랑 가위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깨끗하다! 오케이. 낮잠만 잘것 같아. 따뜻하다. 쿨. 지금 시대는 완전히 진짜 천사랑 악마가 사이좋게 사는 그런 것 같네요. 마을이 꽤 넓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조사하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세이브 해놓고, 아마, 옆쪽에 있는 꽃밭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녹화 시간도 꽤 적당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색 정원. 꽤나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만. 네. 과연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흘러갈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런 거로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봬요.